472번이요. 두 집합 x 1, 2, 3, 4,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있어요.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조건을 만족시키는 x랑 y랑 다르면 이게 다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함수?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요. 1대1 함수는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서로 같지 않아도 돼. 어쨌든 하나에서 하나만 받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세 개, A, B, C, 1, 2, 3, 뭐 밑에 4. 이게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개수가 똑같아요. 1대1 대응이라는 거는요, 1, 2, 3, 1, A, B, C,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개수가 3개, 3개가 딱 맞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4개, 몇 개냐, 7개? 이렇게 되니까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될수 없고,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요거 하나 간다. 그 다음에, fx는 2보다 작다? 이건 뭔 말임? 1,2만 된다는 거. fx, 그러니까 y. 아, 이거 여기서 네,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3 처리해야 돼. 절대값이 2보다 작다니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만 된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갈수 있는 x는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여기서 갈수 있는 y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갈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돼? 얘는 1은 5개 갈수 있잖아요. 1은 5개 갈수 있잖아요. Y에. 네, 그렇죠. 얘는 5개 갈수 있죠. 그럼 얘가 하나 갔으니까 2는 4개 갈수 있어요. 3은 3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5, 4, 3, 2를 곱해. 이렇게 되겠죠? 곱해요. 네. 배고파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1이 2로 갈 때요. 2는 마이너스 1이나 얘나 얘나 얘. 이렇게 네 종류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지. 근데 1도 다섯 가지 선택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곱하는 경우에. 그래서 5, 4, 3, 2. 이렇게 곱해서 6, 120. 뭐 이렇게 나와요. 이해 돼요? 이해 되니?